네, 이제 몇 가지 합의 내용하고, 일단 두 건에 관해서 40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위임 전달 받았습니다. 얼마요? 400만 원이요. 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가 과거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2,500여 건의 고소를 했다. 이런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17년과 18년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서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 최서원 씨 측에, 최순실 씨 측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댓글 한 건당 수백만 원씩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죄하고 조금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원해야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예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사건이 성립이 됩니다. 거꾸로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 진행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고소를 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최순실 씨측 대리인, 이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총 3번을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연락을 해서 합의 의사를 밝힙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합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합의 액수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이 최순실 씨 측에서 댓글 한 건당 200만 원, 이분이 댓글 두건 썼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요구하는 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한 겁니다. 우선 관련 통화 녹취 파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경찰서에서 두 건에 대해서 합의서 있으시다고 전달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소인 당사자분 위임을 받고 이제 합의 진행 절차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몇 가지 합의 내용하고 일단 두 건에 관해서 40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위임 전달받았습니다. 얼마요? 400만 원이요. 40만 원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고소인분께서 의사 전달은 그렇게 해주셨고 뭐 댓글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한 건당 벌금 최고 이제 법정형 벌금형이 200만 원이 기준을 삼아서 이제 합의금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금액을 그렇게 제시 저희도 이제 의사 전달을 받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동의하신다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합의 절차 안내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40만 원에 가능한지 한번 다시 문의 좀 해주시래. 4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뭐 그럼 아마 안 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것처럼 댓글 두 건을 썼으니까 4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죠. 40만 원도 많은 것 아니냐. 근데 이 최순실 씨 측에서는 400만 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형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한 명이 댓글 두 개를 썼다고 해서 400만 원을 벌금을 물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댓글 두 건이고 법정 최고형 벌금형이 200만 원이니까 당신이 기소돼서 재판받지 않으려면 건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과도한 벌금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지금 기사에 따라서는 어떤 기사는 2,500여 건, 어떤 기사는 2,700여 건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댓글이 2,500여 건이라고 치고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댓글 한 건당 200만 원씩 계산을 하면 무려 50억 원이 됩니다.
저한테 제보를 주신 이분이 썼던 댓글 두 건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과도하게 무슨 뭐 성적으로 무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무슨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당시에 2017년과 18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이었어요.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댓글 중에. 근데 모음이 없어요. 그냥 쌍시옷. 년도 안 써요. 그냥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두 건을 썼는데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정 최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의 두 배를 내라.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건으로 기소가 돼도 보통은 벌금 뭐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불기소되거나 또는 기소 유예되거나 이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장을 경찰서에서 딱 받아들고 나면 덜컥 겁부터 먹죠. 생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벌금형도 기록은 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합의부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합의 한번 타진해보라고 그렇게 또 안내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되고 사람들 생각에 야 이거 자칫하면은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원을 몇 번씩 이렇게 불려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형사사건 이후에 나중에 또 추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애시당초 이거는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조금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박하고 사람들이 겁먹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고액의 합의금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 외에도 지금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최순실 씨 측에서 고소를 해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 죽고 싶다 이런 하소연하는 글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수천 건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고 뭐 수백 건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검에서 2015년에 이런 경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 사건 처리 방안이라는 이 대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이 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 방안을 2015년에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죠.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이 부당한지 고액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굉장히 크게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상호간에 좀 정보를 교류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 보면 서로 조금 더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이나 이 정유라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분들이 본인의 연락처 그리고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락처와 지금 본인의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그 고소를 당한 여러분들 상호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을 만들든지 해서 서로 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이미 종료됐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과도하게 부당한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그런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이 고정 댓글란에서 링크를 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